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ITS 실차 실험장에서 안전성 강화 정책을 지향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의 필수사항인 자동비상 제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성 평가 기술을 보여주는 실차 제동시연을 했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의 실시간으로 감지해 대응하는 능동형 시스템으로 위험 상황을 판단하고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위험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멈추는 시험인데요. 오늘 공개 실차 시험은 주행 중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 즉 앞차와 너무 가까워 추돌하기 직전 상태에서 자동 제어로 차를 멈추게 하고 또 안개나 폭우 등으로 전방 장애물을 미처 보지 못했을 때 자동 제동되는 상황을 비롯해 보행자와 차 간 거리가 짧을 때도 자동 제동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동차 제작사에게 기술 개발과 보급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이 자동 비상 제동 장치는 심각한 졸음운전이나 전방주 시태만 같은 운전자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인위적 교통사고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주는데요. 자동비상제동장치는 내장된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가 자동차나 보행자 위험을 감지하면 경고를 해주고 그래도 운전자가 제동을 하지 않을 경우는 급제동으로 자동전환, 달리던 차를 정차시키는 전방안전제동장치로 현재 일부 국산 자동차에 장착되고 있습니다. 관련 주행실험을 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측은 인명사고를 막아주는 자동비상제동장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추돌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현재 대비 20%, 중상자 수 30% 정도를 감소하는 효과뿐 아니라 보행자 사고 방지에도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최인성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의 얘기입니다. 보행자 사고 통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2011년 국내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수는 약 5,300명 수준으로 그중 40% 정도인 2,000명 정도가 차대 보행자 사고에 의한 사망자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약 4.1명으로 OECD 평균인 1.4명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자동 비상 제동 장치가 도입되게 되면 이들 보행자 관련 사고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자동 비상 제동 장치는 2015년 상반기까지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안전도 평가 NCAP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차선 이탈 경고, 유지 장치 등의 안전성 평가 기술을 개발한 자동차 안전연구원은 I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안전 장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험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뉴스 송수정입니다.